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겹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꽃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 보령 달산산미로 떠납니다. 폭헌의 겨울일수록 봄은 더 찬란하다고 했던가요? 한 계절이 머물다 또 흘러갑니다. 와, 지난주에는 이 최강 한파 때문에 정말로 추웠는데 오늘은요, 입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제법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딱 마을 탐구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을을 가볼까요? 잠시만요. 뭐지? 탐구대장, 우리 마을에 사계절 꽃이 피고 볼 것이 많으니 우리 마을로 오세요. 아, 보령 달산삼리에서 또 저를 찾아주셨네요. 이장님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달산삼리로 가시죠. 여기는 그 옛날 마을 서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해안마을이었는데요. 1960년대 간척사업으로 너른 평야를 품게 된 곳입니다. 이장님!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영상 편지 아주 잘 봤습니다, 이장님. 예, 우리 마을은 마을 호수가 한 70여 가구가 되고 120명 정도가 사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바닥이 평평하니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행복하고 화목한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아,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고 계신다. 네. 그건 그렇고요. 이 마을에 사계절 피는 꽃이 있다고 해서 그거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이 길로 내려가시면 저 아래 동네에 있습니다. 아우, 저 혼자 못 가겠어요. 이장님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달산삼리는 대체 어떤 마을이기에 사계절 피는 꽃이 있을까요? 궁금한 마음 가득 안고 본격적인 마을 탐구 시작해봅니다. 이겁니다. 어? 전문 잠시만요. 이거 꽃이긴 한데 벽화 아니에요? 작년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달산삼리. 꽃향기 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중이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꽃인데요? 네, 이거는 접시를 재활용해서 마을 주민들과 합동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계절 핀다고 그러죠. 지나시는 분들도 지나다가 여기를 보고 좋아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한 장 찍어야겠어요. 어느 꽃 옆에서 예쁘게 나오려나? 낡고 허름했던 담벼락에 하나둘 꽃들이 피어나면서 사진을 찍는 이들의 마음에도 행복이 방울방울 피어납니다. 마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작은 나무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인데 2019년도에 우리 마을에서 마을 가꾸기를 하면서 네. 우리 노인희 회장님께서 동백나무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가로수로 심게 되었습니다. 아, 기증해 주셔서 쫙! 사계절 푸른 잎을 자라가며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눈호강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쁨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피부가 좋아가지고 나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반짝반짝 물광 피부를 자랑하는 달산삼리 어르신들. 그 비결이 바로 이 동백기름. 이게 향도 좋고 바르니까 보들보들하니까 좋은데 이게 근데 뭐예요? 예, 이거요. 동백기름이에요. 동백기름 처음 보셨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에도 좋고 또 머리에 발라도 좋고 온 피부에 발라도 좋고 너무 좋아요. 향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요. 동백기름이면 그 동백나무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동백꽃이 피고 나면 지면은 거기가 씨가 있죠. 네. 씨를 그걸 이제 기름 짜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면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달산리에서는 이 동백기름으로 피부 관리하나 봐요? 다들 예. 피부가. 아, 우리 동네는 동백나무를 심어갖고 너무 좋아갖고 우리 동네 이걸 심어서 소득사업으로 앞으로는 좀 더 번성하게 할까 싶으네요. 아, 동백나무를 더 심어서?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마을 사업이 본격화된 건 6년 전 이곳에 귀농한 부부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리 농사를 지으며 마을 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뭐예요? 네, 저희가 2015년에 귀농해가지고요. 자연 친화적 순환 농법으로 오디 농사를 짓거든요. 네. 저희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디를 가지고 오디 따기 체험도 하고 뭐 학교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사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궈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디를 이용한 체험과 농업의 예술을 접목한 각종 체험들을 연중 진행 중입니다. 우와, 잘 버무려서 예쁘게 담았는데 그럼 이거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3개월 후에 먹을 수 있죠. 응? 3개월? 네.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면은 저 오늘 못 먹는 거예요? 상구대장님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가 저 난로에다 고구마랑 감자 구워가지고 발효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 에이드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어머나, 센스쟁이! 평범한 건 가라! 버려진 것에 숨을 불어넣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난로를 만든 남편. 여기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한상 부지막에 차려냈습니다. 와, 감자에 갖고 온 고구마에 거기다가 오디에이드까지 잘 마시겠습니다. 와, 따뜻한 난로 앞에서 겨울철 별미를 먹다 보니 귀농의 참맛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마시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어떻게 내려와서 만족하세요? 네, 맨 처음에는 귀농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저희 남편이 교육받으러 뭐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면 무서웠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주민들하고도 많이 친하고 이웃집하고도 친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해요. 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연고도 없는 달산산미에 마음을 빼앗겼던 부부. 지난 6년간 마을과 호흡하며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농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도 잡으시고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 듯한데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도 궁금해요. 앞으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마을 깨끗해, 마을에 깨끗해져가 있으면 한 번 얼굴 두 번, 세 번 오시게 만드는 게 집사람과 저희의 목표입니다. 너른 평야가 있어 평촌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달산산미. 드넓게 펼쳐진 평야는 마을을 품고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추수를 하면은 이렇게 쌀을 말없이 문 앞에 갖다 놓고 가시고 이래가지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이곳에 뼈를 놓고 싶습니다. 저기 단 앞에서 사는 데는 너무 좋아요. 사람 냄새가 너무 나요.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좀 어려운 일이나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서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은 항상 고맙지요. 제가 방송만 하면은 아침에 지가 나가기 전부터 나와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풀을 뽑고 꽃심을 준비를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저들은 즐겁습니다. 꽃향기 날리는 달산산미 화이팅! 내 집 앞을 가꾸듯 마을에 꽃을 심고 나무를 키우며 사계절 꽃향기 날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덕분에 달산산미는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